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대승찬 아홉 번째 강의입니다. 우습구나 중생들의 꿈틀거림이 제각기 다른 소견에 집착하는구나.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꿈틀거리면서 마치 옛날에 우리 옛날에 그, 저, 푸세식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구더기들 막 이렇게 꿈틀꿈틀 하듯이, 중생들이 이 번뇌 망상을 써서, 쓸데없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되는 온갖 괴로움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그 속에서 막 꿈틀거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상처받아 하면서, 전혀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환상인데 그걸 모르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 분별 망상이라는 꿈틀거림에 젖어들어서 사로잡혀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망상의 꿈틀거림 속에서 우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얼마나 깨달은 자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습니까?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는 참, 어찌 보면, 뭐랄까, 너무 막 어마어마한 공부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공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생각, 자기 분별, 자기 망상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을 내 분별로, 내 필터, 내 색안경으로, 내 식대로 세상을 해석해서 그게 맞다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내가 나는 저 사람한테 이겨야 돼. 난 이 정도 돈은 벌어야 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 줘야 돼. 뭐 이런 식의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분별의 세계를 딱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내가 스스로 갇혀서 그게 안 됐을 때 괴로워하고 그게 되었을 때 막 행복해하고 그런 이제 꿈틀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참으로 우스운 삶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분별 망상이라는 사실을 탁 자각하게 된다면 그 우리의 그 허망한 꿈틀거림 허망한 추구심, 이런 분별 망상들이 문득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제각기 다른 소견에 집착하는구나. 제각기 전부 다 자기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각자 자신의 소견에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 가게 되면 괴로워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 길로 가기 싫어해요. 이 사람에겐 이 길이 최고의 성공인데 다른 사람에겐 반대길이 최고의 성공이라고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이 길로 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인데 그 어떤 다른 사람은 이 길로 가는 것은 최악의 실패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한 요 정도만 성공해도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이 이상을 성공해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행해하기도 하는 거죠. 제각기 진실에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소견으로 소견머리라고 하는 자기의 얄팍한 소견을 가지고 내가 집착해 놓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 거기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집착해서 자기 소견 따라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막 괴로워서 나가 떨어지고 괴로워서 상처받고 서글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런 모습이 그 벌레들이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것과 다르지 않다.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자기 소견,
거기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걸림없이 자유로운,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일 없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마음은 아무 일이 없는 그런 무사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생각 내려놓으면, 내가 붙잡았던 그 속염머리 그 한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이 그대로 부처님의 삶이에요. 그대로 아무 일 없는 삶입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일이 있다, 괴롭다 라고 스스로 상처받고 있었을 뿐이지, 한 생각 내려놓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다만 냄비 옆에서 빈대떡 먹기를 바랄 뿐, 근본으로 돌이켜 밀가루를 볼 줄은 모른다. 밀가루가 옳고 그름의 근본이지만 사람이 조작하여 100가지로 달라진다. 필요에 따라 무엇이든 만들어내지만 좋은 것만 치우쳐 애욕을 탐하지 말라. 집착 없음이 곧 해탈이요, 구함이 있으면 다시 그물에 걸린다. 이게 이제 되게 유명한 비유입니다. 밀가루에 대한 어떤 비유인데요. 우리의 본래 마음, 자성,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이제 지심 냄비 옆에서 앉아가지고 밀가루를 가지고 빈대떡을 만들어 놓으면 빈대떡을 좋아해서 빈대떡을 먹고 싶어 하면서 빈대떡을 먹기는 바라면서 근본으로 돌이켜 밀가루를 볼 줄은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 이 지구별이 있어요. 지구라는 별 자체도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차를 빚듯이 밀가루를 반죽해서,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 가지고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위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만들었어요. 밀가루를 가지고 사람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빌딩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절도 만들고, 나무, 풀, 꽃 다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는 온통 밀가루밖에 없어요. 밀가루로 만들었으니까. 모든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밀가루죠. 그럼 밀가루가 서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살아가요. 밀가루로 만든. 살아가는데 이 밀가루 사람이 보니까 저 밀가루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밀가루 사람이 저 밀가루 사람을 보면서 질투하고, 나도 저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아, 밀가루를 빚은 사람이 눈을 이렇게 긋느냐에 따라서 이뻐 보이거나 못나 보이거나가 달라질 뿐인데, 저 사람을 너무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예뻐지고 싶다. 난 왜 이렇게 못생겼느냐 하고 이제 밀가루로 만든 성형외과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밀가루 의사에게 내 얼굴을 좀 예쁘게 만들어 달라. 밀가루로 만든 돈을 수백만 원 지불하고, 그래서 얼굴을 이쁘게도 만들고 또 집도 좋은 집을 사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 괴로워요.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싸워 이겨야 되고 이런 삶이 너무 싫고 괴롭고, 또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하는 생각을 드니까 이거 생로병사의 괴로움 때문에 밀가루 사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밀가루 사람이, 나는 진리를 깨닫고야 말겠다. 이 삶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 우주가 무엇인지, 삶의 진실을 나는 깨닫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냅니다. 근데 이 밀가루 사람은, 나는 이 밀가루고 저 사람은 저 밀가루잖아요. 빌딩, 나무, 하늘, 구름, 별, 지구, 이게 다 밀가루로 되어 있는 줄 모르고 다 다르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깨달은 도인이, 너가 바로 그 진실이다. 이 삼라만상 온 우주 전체가 하나의 진실이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의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다. 하나. 하나를 인연 따라 이렇게도 빚고 저렇게도 빚고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었을 뿐이다.
그 다 하나에서 나왔다. 사람도 하나에서 나왔고, 밀가루에서 나왔고, 건물도 밀가루에서 나왔고, 지구도 밀가루에서 나왔고, 우주도 밀가루에서 나왔고. 그러니 밀가루 사람이 일으키는 모든 생각, 감정, 느낌도 전부 다 밀가루가 아니겠어요? 전부 다 밀가루라니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사람은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다른 것만 보면서 살아왔거든요. 이건 나고 저건 딴 사람이야.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으니까 모양을 따라 분별하는 삶만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여긴 나고 저건 다른 사람이고 이건 나무고 컵이고 산이고 들이고 바다고 빌딩이고 당연히 다 다르지. 어떻게 이걸 하나의 진실을 하나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의 밀가루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다 다르다. 같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하나의 밀가루다. 하나의 밀가루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반죽되어 나온 것이다. 인연 따라 어떻게 조합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도 되고 하늘도 되고 구름도 되고. 밀가루는 뭐 물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위에 토핑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따라 똑같은 밀가루인데 수제비도 됐다가 칼국수도 됐다가 뭐 피자도 됐다가 빵도 됐다가. 근데 우리는 피자는 좋아하고 빵은 싫어하고 뭐 칼국수는 좋아하고 수제비는 싫어하고 이렇게 모양 따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하나의 밀가루일 뿐입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다 빚어서 인연 따라 조금씩 다르게 빚어서 다른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그 모양에 걸맞는 다른 이름을 붙여놨을 뿐이지. 그걸 명상이라고 불러요. 모양에 따라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그 근본은 밀가루 하나입니다. 이처럼 이 삼라만상 온 우주법계에 있는 일체 모든 존재, 모든 것들, 오원, 18개, 이 전부가 하나의 밀가루에서 반죽된, 인연 따라 빵으로도 반죽되어 있고 피자라도 반죽되어 있고 수제비로도 반죽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의 밀가루를 본 적은 없고, 나는 피자가 되고 싶어, 나는 수제비 따위는 싫어, 너무 밋밋해,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자가 될 거야 하면서 그 모양만 따라가서 모양을 취하고 버리고 모양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돌이켜서, 그래서 이 지심냄비 옆에서 빈대떡, 내가 좋아하는 빈대떡 언제 나오나 하고 기다리기는 하면서도, 그래서 빈대떡은 좋아하고 뭐 수제비는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취사간택하면서 그걸 받아 먹고 싶은 했지만 근본을 돌이켜 밀가루를 볼 줄은 몰랐단 말이죠. 밀가루가 옳고 그름의 근본이지만 사람들은 조작하기 때문에 100가지로 달라진다. 모든 것의 근본은 그냥 밀가루 하나입니다. 밀가루는 좋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똑같은 하나의 밀가루일 뿐이지. 잘나고 못난 것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고. 근데 사람이 분별하면 이 하나의 밀가루가 100가지, 1000가지로 달라집니다. 분별하면 달라져서, 달라지니까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의 밀가루를 못 보고 다 다른 모양만을 보니까, 상만을 보니까, 이미지 상만을 보니까 상에 취해서 하나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이 상은 좋고 저 상은 싫고, 이 모양은 좋고 저 모양은 싫고, 이 이미지는 좋고 저 이미지는 싫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자기가 자기 안에서 상, 이미지, 모양으로 그려놓고 있잖아요. 난 이런 건 좋다, 저런 건 싫다, 이런 이미지는 취하고 싶고 저런 이미지는 버리고 싶고, 이런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저런 사람은 싫어한다, 이런 직업은 좋고 저런 직업은 싫다,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는 취하고 싶어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싶어한다. 그런데 좋아서 취하거나 싫어서 버리는 것, 옳다고 취하거나 그르다고 버리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가 옳고 그름의 근본이다.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 크고 작은 것, 그렇게 둘로 나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 근원이 무엇이냐? 밀가루는 하나의 진실이다. 하나의 당처, 하나의 법이다. 이 세상은 인연 따라 그 하나의 밀가루가 뭡니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소리라는 밀가루는 없어요. 이 죽빛 소리라는 밀가루는 지금은 없는데 제가 인연을 화합해주면 소리라는 밀가루가 착 생겨버려요. 이렇게 인연 따라 없던 소리가 착 연기해버린단 말이죠. 또 다른 인연을 만들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인연 따라 또 다른 소리가 이런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소리와 이 소리는 다른 소리거든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의 밀가루에서 나왔어요. 그 하나의 밀가루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디 있습니까? 크기가 얼마나 합니까? 모양은 얼마나 합니까?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어딥니까? 어디라고 위치를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위치 없는 참사람이라는 표현을 그래서 쓰죠. 위치가 없어요. 공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빛깔도 없고 그러나 편만에 있어요. 법신 편만 100억 개 하듯이 이 법신은 온 우주법계 전체에 완전히 편만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연만 만나면 언제나 드러날 뿐이에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소리로도 드러나고. 근데 이 밀가루는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한 모양만을 보고 산 그 밀가루 반죽된 어떤 나라는 존재가 그 모양만 보고 다 분별하면서 살아왔다 보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보니까 그 모양이 드러나기 이전에 그 밀가루라는 진실 당처 그 자리를 도저히 익숙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 하나의 진실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의 법이 모든 게 하나의 법에서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하나의 법이 도대체 뭐냐 이건 볼 수도 없는데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드러난 이 밀가루가 이렇게 반죽돼 드러난 이 하나의 법이 반죽돼 드러난 인연 따라 모양을 만들어낸 이 컵이라는 모양만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죠. 이 죽비라는 모양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밀가루는 볼 수도 없고 이건 하나의 비유죠. 비유. 이 하나의 법은 하나의 진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크기도 없고 위치도 없고 굳이 말하자면 막 편만에 있다. 전체로서의 하나다. 우린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가 그거겠습니까? 불이법이요. 불이법. 불이라는 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밀가루와 사람이 찾는 사람과 밀가루가 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 모양과 밀가루가 둘이 아니다. 빵과 밀가루가 둘이 아니고 피자와 밀가루가 둘이 아니고 국수와 밀가루가 둘이 아닙니다. 찾는 그놈이 바로 찾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말이라는 것도 하나의 밀가루인데 하나의 방편인데 그러니까 굳이 말을 통해 분별 아닌 자리를 가리켜야 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해도 다 분별이잖아요. 말은 분별에 떨어지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이다라고 하거나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거나 뜰 앞에 잣나무도 밀가루고 호떡도 밀가루고 마삼근도 밀가루고 바로 너다 해도 밀가루고 말을 해도 밀가루고 안 해도 밀가루인데 그 이 자리는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 듣고
확인하는 게 아니다. 만져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다. 느낌으로 어떤 확 느낌이 왔다고 해서 그 느낌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아니다. 느낌이 동반될 수는 있지만 그 느낌이 이것이 아니죠. 체험한다고 할 때 체험에 막 그냥 우주가 사라지는 체험을 하든 그냥 슥 내려가는 체험을 하든 그 체험 자체는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의 느낌입니다. 하나의 모양이에요, 모양.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들으면 이렇게 들을 줄 알고 듣고 분별하는 건 중생이 하는, 나라는 중생이 하는 일이고 그냥 듣고 듣는다라는 사실을 그냥 자각한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이 들음을 안단 말이죠. 이 매미 소리가 들린다라는 사실을 그냥 이렇게 들려와요. 내가 애써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매미 소리가. 그럼 내가 의식을 보내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언제나 이 매미 소리는 들리고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계속. 그냥 눈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드러난 걸 다 비춰보고 있어요. 근데 내 중생의 눈은 보자마자 저건 연등, 이건 시계, 이건 종, 이건 컵, 이건 사람, 이거는 누구, 이런 식으로 분별의 눈이죠. 분별의 눈으로 분별된 대상을 바라봅니다.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보죠. 첫 번째 자리에서 보고 있잖아요. 분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이 봄 자체, 이 봄이라는 이 근원적인 최초의 알아차림,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봄, 그냥 보는 걸 통해서 보고 있음이 드러나요.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자각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 여기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있네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확인한단 말이죠. 근원적인 어떤 있음, 존재감, 이게 진짜 나예요. 보고 분별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분별을 따라가면 모양을 취하는 거예요. 모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모양에 휘둘리는 겁니다. 소리를 듣고 그냥 듣는다는 최초의 그 들음, 그걸 통해 듣고 있는 무언가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게 확인되거든요. 듣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걸 통해 생각의 내용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네 하는 이 있음이 확인됩니다. 볼 때도 확인되고 들을 때도 확인되고 생각할 때도 확인되고 느낄 때도 확인되고 감촉을 느낄 때도 확인되고 그래서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느끼고 있다, 맛보고 있다, 알아차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볼 때도 똑같이 확인되고 들을 때도 똑같이 확인되는 이게 다른 게 아니죠. 이 근원의 있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같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밀가루입니다. 근데 이 밀가루는 이 자성이라는 밀가루는 밀가루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무언가가 아니다. 어떤 그런 한 물건도 아니다. 본래 무일물이다. 텅 비어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는 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인연이 화합하면 그냥 이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리라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 이 주피 소리라는 게 없는데 인연이 화합하면 그냥 이렇게 드러날 뿐이다.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인연이 화합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공적한 데서 공적 텅 비어서 고요해요. 공하다. 공적하다. 공적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이 밀가루의 자리, 법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적한 자리다. 그런데 인연 따라 무엇이든 드러난다. 거울이 세상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그냥 비출 뿐 거울은 인상 찡그리지 않잖아요. 나쁜 게 온다고 인상 찡그리고 좋은 게 온다고 웃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비출 뿐이지. 거울에는 모든 걸 그냥 다 비추는 능력, 근원적인 능력, 이게 거울의 진짜예요. 거울에 안 좋은 게 비추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거울은 우리 마음이 이 본래 마음을 옛 거울,
왜 옛거울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언제나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다. 여러분이 열심히 수행해서 지금 나에게 없는 신비한 능력을 깨닫고 체득하고 지금 보지 않던, 옛날에 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다.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진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능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미래를 보고 전생을 본다. 그건 외도의 신통력입니다. 전에 없던 뭔가가 새롭게 생겨났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무슨 점을 볼 줄 아는 능력이 갑자기 막 생겼다거나 나는 갑자기 안 보이던 영가가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다거나 도가 아니라 병입니다, 병. 근데 우리는 병을 추구해요. 지금 나에게 없는 걸 추구해요. 본유, 금유라고 해서 본래 있던 것만이 언제나 있는 그걸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본래 있던 거.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게 깨닫고 나면 막 너무 행복해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늘 쓰던 건데? 언제나 있던 건데? 전혀 환희심 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전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평상심이지. 평소에 늘 쓰던 그 마음을 확인한 것 뿐이지. 근데 여기서 확 내려가는 느낌이 나고 뭔가 막 환희심이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생각으로 찾았잖아요. 법을 찾았잖아요. 찾는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이 법을 깨닫고 말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뭔가 막 답답한 마음도 강해요. 왜 못 찾았으니까. 이 답답함이 뭔가 막 확 소화 안 된 것처럼 뭔가 이렇게 꽉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 답답함을 안고 살아요. 발심은 했는데 이 자리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내리지 못하니까 답을 내려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 숙제처럼 내가 누구이냐? 이먹고 답을 내라 하니까 또 내 스스로 내고 싶고 그러니까 이걸 이 답답함, 이 깝깝함, 내 스스로 만든 질문 이게 화두잖아요, 질문. 이 화두에 답을 내야 되니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질문을 답을 내야 된다는 걸 막 몰아붙인단 말이죠. 이거 심하게 몰아붙이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이 답을 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답을 내야 되는 게 너무 막 그냥 콱 막혀서 답답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답이 딱 주어지고 나서 이제 질문이 사라졌잖아요. 내가 찾을 문제가 사라졌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막 답답했잖아요. 그거 누가 만든 거야?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몰아붙이니까 그 답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답을 찾은 게 아니라 질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냥 늘 쓰던 이게 확 딱 드러나고 나니까 고작 이거였구나. 그냥 이거였단 말이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요. 찾을 필요가 없으니까 답답하던 마음이 사라지죠. 쑥 내려가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깨달음이 오는 방식이 심하게 몰아붙이는 힘이 큰 사람은 크게 쑥 내려가겠죠. 왜? 내가 너무 강하게 몰아붙였으니까. 강하게 답을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막 몰아붙였으니까. 그러니까 화두를 자연스럽게 화두를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몰아붙이면서 막 그냥 몰아붙이듯이 화두를 든 사람, 그래서 이 화두를 타파하지 않으면 막 죽을 것처럼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은산철벽에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몰아붙이는 화두 수행의 방식, 그런 방식에서는 깨달음이 강력하게 옵니다. 어마어마한 그 막 시원함을 동반하고 쑥 내려가는 걸 동반하고 내가 사라지고 우주가 사라지는 것도 동반하고 그 또한 사람의 자신에 없다라 자신 인연 따라 공부 인연 따라 다른 방식으로 온단 말이에요. 저마다. 그런데 그 간화선에 몰아붙이는 질문을 던져서 화두를 타파하도록 몰아붙이는 방식,
그게 가나선의 진짜가 아니에요. 가나선은 옛 선사 스님들이 하셨던 우리 조계 육조 해능 스님, 조계종의 육조 해능 스님 문화 종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육조 스님, 그 밑에 뭐 남학회양, 마조도일, 백장, 황벽, 임제 하는 그 걸출했던 조사 스님들이 닦았던 방식의 수행, 그게 그걸 조사선 혹은 반조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조사선의 시대, 반조선의 시대에는 화두를 붙잡고 몰아붙이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스승이, 깨달은 스승이 있다 보니까, 깨달은 스승이 늘 내가 보고 있는 거를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부처야. 이게 밀가루야.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어. 이게 바로 법이다. 아니, 밀가루가 뭐냐고, 밀가루를 만든 세계에서 밀가루가 뭐예요? 하고 제자가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보여주고 뭘 가리켜도 뜰앞에 잔나무라고 하든 전부 다 밀가루로 만들었으니까 이 하나를 계속해서 직지해 보이는 거죠, 스승이. 근데 제자는 저 스님이 맨날 저렇게 가르치는데 저게 뭔지 난 모르겠다. 근데 모르겠음을 막 밀어붙인다기보다는 그냥 스승이 늘 법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자는 늘 모르겠어요. 스스로 막, 근데 정신적으로 몰아붙여지죠, 저절로. 왜? 스승이 자꾸 가리키니까. 이게 진리다 하고, 자꾸 가리키니까, 직진심해 주니까, 이 밀가루가 뭔지, 본 마음이 뭔지를 자꾸 보여주니까, 저 도대체 뭘까? 저 스님이 도대체 뭘 보길래 저 얘기를 자꾸 저렇게 하지? 늘 저 한 얘기만 자꾸 저렇게 하고 있을까? 왜 나는 저게 확인이 안 되지? 보니까 엊그제 저, 내 선배 스님은, 저 사형 스님은, 아, 저걸 눈치챘구나. 저 스님의 말을 듣고 탁 문득 눈치채고 나니까 이제는 막 더 이상 찾을 게 없으니까 그냥 살 뿐이에요. 업을 조국받으면서 그냥 인연 따라 살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쑥 내려갔으니까 가볍죠. 찾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형은 찾지 않는데 난 여전히 이렇게 궁금하고 찾고 있구나. 저게 도대체 뭐지? 하고 스승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이 목탁소리 뭐 유튜브가 됐든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었든 제 설법을 계속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이 뭐 제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생활 속에 이렇게 뭐 내가 삶을 참 가볍게 해주고 생활이 참 가벼워지고 하니까 듣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삶이 가벼워지니까 아 그냥 참 맞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저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아 집착을 좀 자꾸 놓게 되니까 편해집니다. 그래서 듣죠. 처음엔 그렇게 듣다가 내가 알고 있는 이 가벼움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저 스님이 지금 이 가벼움을 통해서 더 깊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자각해요. 그래서 이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그냥 재밌어서 듣고 좋아서 듣고 들으니까 행복해지고 마음이 편해져서 들어요. 그렇게 듣다가 어느 정도 듣다 보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하루 종일 듣습니다. 뭐 특별히 일이 없는 집에 주부나 이런 분들은 할 일이 없어요. 저는 하루 종일 듣습니다. 늘 이것만 듣습니다. 지금 스님 영상 400개라고 하지만 저는 3번 4번 그 400개를 3번 4번 돌려서 다 들었습니다. 어떤 건 10번도 들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출근길에 듣고 퇴근길에 듣고 문득문득 잠깐 커피 마시러 나가는 그 시간에 문득문득 잠깐 5분 10분이라도 듣고 잠자기 전에 듣고 네 잠자기 전에 들으니까 이게 잠자기 전에 들을 때는 잠이 잘 온다고 그래서 이게 법문하시다 중간에 이것 좀 하지 말아달라고 잠 잘 듣다가 갑자기 깬다고 바따바따 깬다고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가나선의 방식으로 얘기하면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화두가 들려있는 겁니다.
왜? 이 법을 확인하고 싶으니까 계속 궁금한 거잖아요. 계속 듣는 거 아니에요? 왜 듣겠어요? 이 자리 하나를 확인하려고 듣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의 진실을 확인하려고 듣는 겁니다. 근데 그게 확인 안 됐으니까 자꾸 답답하고 확인하고 싶으니까 계속 듣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염불하지 마라, 독경하지 마라, 절하지 마라, 좌선하지 마라, 수행할 필요 없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게 돼요. 거기에 의지하게 돼요. 이 공부를 잘하는 방식은 내가 안주해서 의지해서 뭔가 아 이제 좀 편하다 이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 불안불안하고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따로 수행법 굳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하는 사람은 해도 어쩔 수 없는데 해도 뭐 큰 상관은 없는데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가 이 수행법으로 하면 깨닫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수행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정신이 이렇게 답답해지지가 않아요. 궁금해지지가 않아요. 이 수행법에 의지하니까 아, 이 수행법만 하면 되는구나. 여기 딱 의지해서 거기 의존 쪽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거기 사로잡히고 거기 구속됩니다. 진리를 깨닫겠다고 모든 거에서부터 벗어나야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수행법 하나를 딱 주면 거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자칫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게 수행, 그게 바로 수행의 자, 수행 중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모르지만 뭔가 확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막 더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답답하고 깝깝하고 꽉 막힌단 말이죠. 저절로 화두를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화두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나를 막, 그러면서도 이제 이 중에는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의 성향 따라 어떤 사람은 막 이게 막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막 풀고 싶어요. 이게 꽉 막히는 게 너무 커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자리를 알고 싶다라는 간절함, 그냥 그거 하나가 묵묵하게 그냥 무견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자리를 탁 확인하는 순간, 어? 이거란 말이야? 정말 이거야? 이게 다야? 이거네? 이거밖에 없네? 하고, 뭐랄까, 이걸 감을 잡는달까? 그냥 알아채는 거예요. 그냥 탁 감을 잡고, 아하!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걸 이제 또 너무 막 과도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인 사람은 이게 내려갈 때 그만큼 또 쑥 내려간 느낌이 훨씬 강하죠. 왜? 내가 내 스스로를 막 몰아붙였으니까, 정신적인 감옥에 갔다가 딱 쳐넣어버렸으니까, 그 감옥에서 딱 뛰쳐나갈 때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구나.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니까 공부 끝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가벼워요. 아, 삶을 사는 게 이제 공부구나. 이제 마음 편하게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스트레스 없이 이 자리를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안착시킨달까? 이 자리에 그냥 조금 더 익숙해지는 시간? 그 시간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면 돼요. 그냥 편하게 법문 들으면서. 어떤 분이 스님 법문을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데 내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맨날 옛날에 노래만 듣고 살았는데 요즘은 자꾸 스님 법문을 듣게 되는데 노래 이거 스님 법문 듣다가 노래 듣고 싶은 노래 들어도 되나요? 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 할 법한 질문이죠, 그죠? 이 질문 할 법하다니까요. 내가 지금 기존에 취미 생활이 있었어요. 내가 동네 무슨 취미 활동하러 다니고 있고 뭐 영어를 배우고 다니고 있고 뭐 음악도 배우러 다니고 있고 컴퓨터도 배우러 다니고 있고 취미 활동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어요. 이거 해도 될까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는 제가 못해요. 자, 2년 따라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공부에 점점 더 간절해지면 저절로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저절로 덜 찾게 돼요. 어쩌다가 너무 법문 한 서너 시간, 너댓 시간 듣고 나서 어떤 사람 일곱 시간 들었다 그랬는데 일곱 시간 듣고 나면
아, 좀 쉬고 싶으니까 음악을 듣고 싶은, 그래서 음악 듣는 거야. 뭐, 이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내가 저절로 음악보다 법문을 더 듣게 되고, 이 자리에 더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고, 취미 활동, 뭐, 배우는 활동, 이거 막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면, 두 번째가 돼버려요. 저절로 관심사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자리 확인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그거 다시 하자. 이렇게 되기 쉬워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거면. 그러나 이제 직장 생활과 돈벌이와 관련돼 있으면 해야죠, 그거는. 그거는 뭐 직장 생활 일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이건 필수적인 건 아니고, 그렇게 저절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근데 약간의 힘을 들여서 내가 법문을 조금 더 들어야지, 취미 활동에 쓰는 에너지를 좀 줄여야지, 이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의식의 습관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분별 의식의 습관이 평생 쌓아온 습관이잖아요. 평생 쌓아온 습관을 확 돌파해내야 돼요. 평생 쌓아온 그 습관의 그 업습, 업의 장애, 그걸 한 번은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우주선이 이 대기권 밖을 딱 벗어나갈 때, 그때는 막 그냥 연료를 어마어마하게 써가지고 막 한번 힘을 추진력을 가해가지고 한번 딱 뚫어내야 되거든요. 뚫고 나면 연료통 다 떨궈버리고 그냥 편하게 그냥 가잖아요. 그것처럼 한번 뚫어낼 때는 우리 분별의 습관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뚫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미 활동 이거 할거다 하고 뭐 저거 배울 거다 배우고 뭐 친구 만나서 뭐 이것저것 놀거다 놀고 할거다 하고 술 먹을 거다 먹고 다할거다 하면서 해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엔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저것 할거다 하고 옛날 하던 습관 다 하면서 이 공부도 같이 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억지로 할 필요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점점점 마음이 이게 더 궁금해지는 거야, 이제. 이게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공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져, 덜해져요. 관심이 덜해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공부가 너무 간절해지니까, 내가 친구들하고 회사 끝나고, 친구들하고 서너 시간, 너댓 시간 술 먹고 들어오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술 먹고 법문 듣다가 내가 깨달을 수 있겠나? 도노라는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술이 진탕 먹고 나서 해롱해롱 해가지고 법문 듣다 내가 깨달아지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술 먹고 온 날은 법문 듣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게 너무 아까운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밖에 내가 오로지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같이 술 좋아하던 사람이, 술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이 법문 듣다가 저절로 술이 저절로 안 찾아지더라. 그러니까 습관이 저절로 조복이 된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다고 해서 반드시 그러고 나서 딱 돌파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그 습관이 약간씩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옛날 선지식들도 보면 자기 습관을 못 놓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담배 피던 사람 꼴초들은 깨닫고 나 여전히 꼴초라 담배 늘 피다가 폐암으로 죽는 그런 성인들도 있죠.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어져요. 그게 담배 피든 말든 폐암으로 죽든 자연사 하든 상관없으니까. 근데 하여간 공부하는 동안은 좀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내 분별의 오랜 습관을 돌파하는 그 힘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에 이게 1번의 관심사가 되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관심사가 돼버리면 그렇잖아요. 실제로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이지. 아니, 시답잖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돈, 뭐, 10억, 100억, 이게 쓰레기 같은 거지, 어찌 보면. 저한테 10억이 쓰레기란 얘기가 아니고. 아, 10억, 100억 있으면 저도 막 이만한 절 하나 짓고 포기하며 살겠죠. 좋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쓰면서도 쓰는데 얽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깨닫기가 좀 걱정돼요. 내가 깨달을까봐 겁나요. 그래서 왜요? 내가 깨달으면 지금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버릴까봐 자식이나 마누라에게도 안 주고
다 버리고 그냥 방거사처럼 재산을 다 광안리 앞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이래 살까봐. 그렇게 안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그래도 돈의 가치는 그대로 알죠. 다 쓰죠. 그 가치대로 다 쓰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신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는 마음 내요. 성공하려는 마음 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살죠. 막 목매는 것처럼 보이는 막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급도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돈도 더 잘 벌리고. 생각을 쉬니까 직관이 막 올라오니까 그 직관 능력으로 더 큰 어떤 것들을 성취해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업대로 자기 살아오던 습관은 또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은 그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사장님은, 회장님은, 깨닫고 난 회장님은 깨닫고 나서 그대로 회장으로 살아요. 돈 벌고. 직원들 아주 지혜롭게 해주면서.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가 늘 쓰던 자리를 확인해야 진짜예요. 그러니까 없던 자리를 확인했다. 그 이제 왔다가 가버릴 거예요. 거긴 집착하면 안 돼요. 늘 쓰고 있는 거, 그 늘 쓰고 있는 게 확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내가 깨달았나 깨닫지 못했나, 이게 내가 깨달은 게 확실한가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예전에 없던 거를 발견해 놓고 나서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사탱 깨달음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러낼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깨닫고 나서 내가 깨달았다 막 잘난 척하고 다니는 거 봤어요? 깨닫고 나면 잘난 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니도 있고 나도 있는, 똑같이 쓰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자랑을 해요? 모두가 갖추고 있는 건 너랑 나랑 똑같다라는 사실이 자각되는 건데, 심지어 아직 깨닫지 못했어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게 불이법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이, 도인이라는 사람이 무슨 도를 가르치고 깨달음을 가르쳐서 하는 사람도 세상에 많잖아요. 유튜브 속에도 많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자기가 상당히 영적인 스승인 것 같은 티를 내면서 일반 중생들과 나와는 다르다라는 티를 내면서 뭔가 막 신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려고 애쓰면서 너와 나는 다르다, 스승 제자 놀이를 하도록 만들면서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면 그 어떻게 불이법이에요? 스승과 제사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진짜 불이법이잖아요. 그 사람 속에 스승 제자가 있는 거예요. 너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깨닫고 깨닫지 못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본질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깨달으나 깨닫지 못하나. 그래서 이미 있는 걸 깨닫는 거라서 평상심이에요. 늘 있는 평소 그 마음을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 깊고 혐음뜻 색상의 미촉법으로, 눈 깊고 혐음뜻으로 색상의 미촉법을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게 제3의 방식으로 깨달아요. 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다. 눈은 눈을 볼 수가 없어요. 평생 눈은 딴 거는 다 보고 살아도 눈이 눈을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눈을 볼 수 있어요? 다른 걸 그냥 보는 걸 통해서, 이 컵을 보는 걸 통해서, 아, 여기 눈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확인할 뿐이에요. 눈은 못 봐요. 눈은 못 보는데, 아, 눈이 작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멀쩡하게 눈을 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저 산 너머에 이렇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걸 보고, 내가 직접 불을 보지 못해요. 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산 너머에 먼지가 올라오는 걸 보고,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 아, 산 너머에 불이 났겠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냥 불을 직접 봐서 아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 자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확인되고 이때도 확인되고 이때도 확인되는 똑같은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든, 무슨 소리를 듣든, 뭔 짓을 해도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는 이 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이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너무 엄청난 걸 확인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 확인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깨달음은 어마어마한 거야, 엄청난 거야, 깨달음이 오는 순간 막 세상이 무너질 거야, 깨닫고 나면 막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야. 어마어마한 변화 없습니다. 깨닫고 나서 이제 습을 조복하는 이제 보임이라고 불리는 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이 오랜 세월 동안 그때부터 이제 쉽게 말해 윗바사나를 하는 거예요.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죠. 자기 생각이 그냥 보여요. 자기가 이렇게 휘둘리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생처럼 휘둘리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차 안목이 밝아지고 차차 법이 확실해지지, 내가 뭐 오늘 딱 깨닫고 나면 내일 갑자기 법상에 올라앉아서 한 시간씩 법문을 막 해댈 것 같은 착각, 망상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난 안 깨달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제비꽃 얘기를 했었는데, 제비꽃을 보고 난 그 체험이 있고서, 사실 지금은 뭐 워낙 옛날 얘기라 기억도 잘 안 나는데, 확실한 것은 그 전과 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그냥 그 정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순간에 어떤 그 체험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되게 그 순간의 체험이 좀, 지금 생각해보면 나름 좀 컸던 체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는 이 조사선 이런 걸 별로 몰랐었고 큰 관심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불교계에서 하고 있는 불교만이 불교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이것이 깨달음일 거라고는 1도 생각 못했어요. 이건 깨달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깨달음일 수가 없어. 아, 이렇게 심심하게 오지 않을 거야. 어마어마한 막 우주 대개벽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때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우리 불교계 정서 자체가 가나선, 막 밀어붙이는 가나선이 한국 불교 전통이거든요. 막 밀어붙이는 가나선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가나선 하다가 터져버리면 강렬한 체험이 동반되니까 그것만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그걸 인정하는데 그런 강렬한 깨달음, 그게 진짜 깨달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 허비한 거죠. 시간 허비하고 산다니까요, 우리는. 그때 바른 안목을 갖춘 스승이 있었으면 좀 빨랐지 않았을까. 그래서 옛날에 문득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없으니까, 바른 법문이 없으니까 그 스스로 자각하는데 또다시 오랜 세월이 걸릴 뿐이지. 필요에 따라 무엇이든 만들어내지만 좋은 것만 치우쳐 애욕을 탐하지 않는다. 이 법이 필요에 따라서 무엇이든 다 만들어내요. 무엇이든 다 만들어내죠. 일체유심조라 그러죠. 일체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이 마음이 만들었다. 여기서 마음은 우리 분별망상의 마음 아니에요. 이 본마음, 본심, 이 본래 마음, 이 본래 자리에서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게 만들어졌잖아요. 하나의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하나의 마음 위에 삼라만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만들어진 내용물 전부 다 밀가루인데 이게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전부 다 밀가루라서 순금이 있으면 순금을 가지고 반지도 만들고 뭐 팔찌도 만들고 시계도 만들고 하겠지만 뭘 갖다라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순금 10돈, 순금 10돈짜리 돼지를 갖든 순금 10돈짜리 반지를 갖든 순금 10돈짜리 뭐 목걸이를 갖든 상관없어요. 그냥 순금 10돈이면 되는 거지. 모양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양만 보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순금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모양만 보고 상에 얽매여서 살았다 보니까
모양만 취사간택하며 사는 거예요. 좋은 모양은 취하고 싫은 모양은 버리고, 싫은 모양도 순금이고 좋은 모양도 순금인데, 내가 삿된 마음이 올라와도 부처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 올라와도 부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 본 마음은 내가 깨달아도 부처고 깨닫지 못해도 부처고, 내가 분별하는 어떤 걸 분별하더라도 전부 다 부처 자리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분별의 습관을 쫓아다녔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만 치우쳐서 애욕을 탐하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냥 순금이면 됐지. 나는 반드시 돼지 모양 순금을 가질 거야. 나는 반드시 두꺼비 모양 순금을 가질 거야. 나는 반드시 목걸이 모양의 순금을 가질 거야.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한 모양을 취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빠,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 그래서 옳은 거, 좋은 거, 맞는 거, 그럴싸해 보이는 거, 그런 거에 집착해서 애욕해서 이걸 안 가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걸 안 가, 그게 바로 난데, 이게 바로 그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걸 찾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법을 찾고, 법이 뭐지? 그게 법이에요. 법을 확인하고 나서 자꾸 이제 찾아, 법을 확인하고 나서 사람들이 분명히 어제는 확인한 것 같은데 오늘 희미해졌어요. 이게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시기를 또 한 몇 년 보내요. 그러니까 계속 법문을 들으면서 아, 이게 놓친 게 아니구나를 확인하는 거죠. 놓친 것 같아요. 놓쳤어요. 놓쳤어요. 그게 법인데, 놓친 줄 알면 법이 있는 거예요. 놓친 줄 알면. 있는 줄 알든 없는 줄 알든 그게 바로 법인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모든 아르마리, 분별, 망상, 시비, 분별, 모든 물질, 소리, 모든 게 다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뭔진 몰라요. 법이 뭔진 몰라요. 그런데 2년 이 소리가 일어났어요. 그죠? 분별하지 않더라도 이 소리는 듣고 있어요. 뭐가 이걸 듣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죽비라고 얘기하는 그 중생심 말고 이걸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뭐가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보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보고 있는 뭐가 있지, 듣고 있는 뭐가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 이해해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한 아르마리인지 아르마리로 안 건지, 이게 적어도 헤오라고 부르는, 이걸 깨달음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만큼의 아는, 확실히 그래도 아는 건지, 이거를 보려면 그 전과 후가 안목이 달라져요. 전과 후의 안목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본문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선어록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내 습관의 문제 같은 것들이 나도 모르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 달라졌구나,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지금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이러지 않아요. 그 전과 똑같은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 전과 똑같아야 돼요. 달라지는 거는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치를 채고 나서도 자꾸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한 스님들이 내 견성했니? 이러면서 자랑을 못해요. 드러내지 못해요. 아, 스님들 중에 자기 성품 확인한 스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명함을 못 내밀어요.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아직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어요. 내 스스로가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깨달은 거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100% 기존의 불교적 전통, 깨달으면 한 방에 끝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미진한 마음, 뭔가 미진함이 한동안 지속된단 말이죠. 한 5년, 10년, 20년 갈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지속되는 게 정상적이다. 정상적이다. 그래서 이 자리를 확인한 게 확실해도 그냥 꾸준히 공부할 뿐이고, 이게 내가 머리로 확인한 건지 그냥 확실하게 소화가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그냥 꾸준히 공부할 뿐이에요.
이거를 규정하는 게 안 좋아요. 내가 확인했어. 이제부터는 보임이 시작이야. 그렇게 하고 하는 거나, 내가 확실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 그냥 공부할 뿐이야 하는 거나, 그냥 공부할 뿐이야 하고 나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확실한 체험이 맞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야, 뭐 진짜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은 이게 다다. 아무리 들어도 나는 내가 깨달은 게 아니야 라고 아무리 주장하려고 해도 이게 그럴 수가 없구나라는 게 점점 더 선명해져요.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딱 깨달은 게 확실해라고 인가를 받았다 쳐도 며칠 지나고 나면 스스로가 헷갈려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해가지고 스승 찾아가서 자꾸 확인받고 싶어요. 내가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그래도 맞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대로 계속하면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확인받고 싶어요. 그래서 확인해 줘도 며칠 있다가 또 그런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어떤 스승은, 야, 아닌 것 같아. 다시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 체험한 게 확실히 해도 똑같이 공부하는 거고, 확실히 안 해도 똑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뭘 자꾸 그렇게 와가지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직 아니라는 소리야. 아직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공부하면 된단 말이죠. 꾸준히 공부하면 된다. 그러면, 해탈 직연향, 구경 해탈지, 이게 해탈과 달라요. 구경 해탈지는 해탈과 해탈 직연향은 달라요. 해탈하고 나도 스스로 확증하는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경 해탈지, 해탈 직연향이 올 때까지는 그냥 계속 공부한다. 내 스스로 확실해질 때까지는, 내 스스로 더 이상 누구에게 가서 얘기할 필요도 없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계속 공부한다. 이 마음으로 공부하면 되지. 나는 깨달았어, 안 깨달았어 해봐야 상만 생겨요. 법상이 생겨요. 나는 깨달았어 하는 상. 그래서 도반들 만나면, 넌 확인했어? 쟤는 확인했다는데? 난 아직 못했어.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은 우쓱하고, 한 사람은 고개 푹 숙이고, 이런 게임에 빠져가지고 공부가 더 안 돼요. 비교하면서, 자기 공부를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체험했느냐 말았느냐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남들에게 묻지도 말고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집착 없음이 곧 해탈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 법을로 확인하면 그냥 집착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더 이상 취하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찾는 게 없습니다. 이미 다 갖추고 있으니 뭘 찾아요. 더 이상 찾을 게 없으니까 취할 게 없어요. 집착할 게 없어요. 그 무엇도. 그 자리가 해탈이에요. 그냥 해탈은 따로 없어요. 해탈, 열반, 불성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번뇌가 없으면 그게 해탈이에요. 번뇌가 없으면 그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해탈하고 나면 막 날마다 우리가 막 붕 뜨는 기분 같이 날마다 막 산매 속에 살고 날마다 행복, 지고한 행복 속에 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심심한, 이 평범한 이 심심함 속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번뇌망상이 사라졌을 뿐이고, 괴로움이 사라졌을 뿐이고, 문제가 사라지고,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답을 찾는 게 아니고, 답은 자기가 이미 갖춰져 있어요. 답을 내지 못했을 때도 갖춰져 있고, 답을 내고 나서도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질문이 사라지는 겁니다.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러다가 다시 구함이 있으면 다시 그물에 걸려버려요. 다시 구해버리면 이게 깨달음이 아닐 거야 하면 다시 또 그걸 또 찾아야 돼요. 제가 이게 참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그 어마어마한 막 그냥 갑자기 막 전생이 다 보이고 남의 전생까지 다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뭐 우주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것이 막 지속되고 내가 막 평생 하늘 날아들 것 같은 그런 감정으로 살고 이런 막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원한다면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것을 옛날 선사 스님들은 내 주먹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빈 주먹이다. 빈 주먹이다.
스승이 제자에게 끝끝내 주먹에 있는 이 하나는 안 죽어 있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 펴봐도 끝끝내 빈 주먹이란 말이에요. 따로 숨겨놓은 건 아무것도 없다. 자기가 다 갖추고 있다. 100% 자기에게 갖추고 있는 거 그거밖에 알려줄 게 없다. 따로 나만 가지고 있는 비책, 비법 그런 것은 없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